그런 걸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의 일환이에요, 간접적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휴식 방법. 아까 전에 2교시 하면서 여기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빛을 보았는데 굉장히 제가 죄인이 된것 같아도 이게 파이널 강의는 굉장히 또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사실 소음이란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제가 이제 OT 할 때도 너무 세게 말했나 싶기도 한데 막 꼭꼭 뭐 이렇게 막 평소보다 막 한두 시간씩 막더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원래도 별로 안 쉬는데 근데 뭐 그거와 상반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얘기에 대한 어떤 좀 부연적인 내용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세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휴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휴대폰이라면은 휴식은 충전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힘들은 다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충전한다는 것은 뭐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쓰기만 하면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시험이 몇달 이상 남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충전 없이 하면은 그것은 그 전에 방전이 돼요. 그건 보통 막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면 안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을 좀 줄일 뿐이죠. 생각해보면은 생각한보다 쉬는 시간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충전 같은 경우도 막 어디 안 좋은 충전이 있으면은 되게 오래 충전해야 되잖아요. 막 5시간 걸리잖아요. 5시간 걸리는데 막 급속 충전기는 요새 막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 걸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의 일환이에요, 간접적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휴식 방법?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휴식이 어떤 좀 주기적으로 보상처럼 이루어지는 게 자기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만큼 하고 나면은 이만큼 휴식이 보상. 근데 그 휴식이 그냥 뭐 이런 거면 안 돼요. 굉장히 이게 버리는 시간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집에 가가지고서는 특별히 노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공부 관련 유튜브를 본다든지 공무원 변호사 TV에 가서 본다. 그건 사실 별로 재밌지도 않아요. 별로 재밌지도 않아요. 차라리 엄청 재밌는 걸 보는 게 나아. 차라리 엄청 재밌는 걸 보면 그 시간은 사실은 공부라고도 할수 없고 쉬는 시간도 아닌 뭔가 좀 새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본인이 정말 바싹 기분이 확들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부를 하고서는 자기 전에 꼭 1시간씩 미드를 봤어요. 정확하게는 한 45분에서 50분이었죠. 그게 이제 저한테 주는 보상입니다. 저한테 주는 보상이고 또 그게 있어서 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그때 제가 봤던 미에드 이제 로앤오도라고 이제 미국 드라마거든요. 굉장히 옛날 드라마긴 한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주인공이 그 벤자민 스톤이란 검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또법 공부를 하니까 또 이제 여기 보면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또막그 스톤 검사 뭐라고 하는지 또 봐야지 막 그럼 또 공부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45분 자서 딱 하고 그러면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사는 뭐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을 여기에 몰아놨던 것 같아요. 여기다 뭐라 대신에 이제 좀 쓸데없이 안 쉬려고 그러고 이상한 걸로 쉬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그래서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가지고 요새는 그거 보거든요. 저는 강의하면서 똑같아요. 이때의 어떤 그 버릇이 이제 몸에 안전히 배워서 일하고 나서는 집에 가가지고 뭐 하나 그게 이제 웹툰일 수도 있고 드라마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가 됐던.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그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 이걸 하더라고요. 이걸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진짜 굉장히 그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애기 아세요, 애기? 애기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막, 떨어진 낙엽만 봐도 웃는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진짜 그 어떤 것도 재밌지가 않아요. 예. 네. 아무것도 재밌지 않아요. 예.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어요, 막. 진짜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재밌게 좀 굉장히 행복해요. 와, 이거 재밌다. 재밌는 게 거의 재밌지 않아. 거의 웬만하면 재밌지 않아.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와, 나를 재밌게 해주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때 기분이 나더라고. 옛날에 고시 공부했을 때 이거 하고 나서는 45분 있다가 그 재밌었던. 아무튼 근데 이게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급속 충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제 영리하게 본인만의 어떤 휴식 시간, 급속적인 휴식 시간, 그런 것을 찾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